할렐루야. 11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가 다 어찌 이루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주여, 특별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 복음성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0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중에서 제게는 특별히 22절의 말씀이 좀 다가왔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근심이 함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복은 그 복이 임할 때 이걸 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재물들은 그 재물이 나에게 쌓일 때 근심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많은데 부자인데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근심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그 재물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재물과 함께 근심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부터 얻어지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근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근심이
재물과 함께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세상이 주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가난하게 살라는 법은 없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재물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재물이 많아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많아질 때는 근심이 함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야, 내가 이 많은 복을,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지? 이런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시큐리티 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떤 보디가드를 쓰고 이런 근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근심이 함께 딸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굴러 들어오는 재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의 바로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재물이 막 굴러 들어옵니까? 근데 그 재물로 인해서 근심도 함께 생겼습니까? 그렇다면은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게 복이 임합니까? 재물이 막 불러 들어옵니까? 근데 근심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가능성이 엄청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복을 자기만 누리지 않습니다. 그 복을 나눕니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힘겨워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재물을 마음껏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재물로 인한 근심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필요한 자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복을 누린 여러분, 그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은 두 배가 될 것이며 근심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는 근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근심 없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고 또한 그 복을 나누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